모두 섭렵한 그에겐 가뭄에 담비하도 같은 희망이나 다름없다는데 무리한 운동 때문에 되려 건강이 상하지는 않을지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여전히 운동을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운동이 제 삶에 되게 큰 일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걸 끊게 되면 예, 제 삶에서 뭐 큰 부분을 잃어버리는 거라서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5살 승훈이네 집. 어찌된 영문인지 엄마 승훈이 실갱이가 끊이질 않는다. 심지어 울음까지 터뜨린 승훈이. 과자나 뭐 이제 뭐 젤리 종류 뭐 이런 거나 사탕,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 이제 못 먹겠더니 저렇게 화내네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놓은 사탕 한 개.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얼굴이 환해지는데 엄마가 보이지 않을 때면 이때다 싶어 음료수며 과자를 꺼내 먹기도 한다. 사탕이 맛있어요? 응. 밥이 맛있어요? 사탕이 맛있어요? 사탕 맛이 좋아. 사탕 맛이 좋아. 사탕 많이 먹으면 어디가 안 좋아요? 있어고 배 아파. 있어고 배 아파요? 응. 근데 왜 먹어? 나도 잘 몰라. 단 음식이라면 사적을 못 쓰는 승훈이 가만 지켜보니 그 집착이 실로 심각한 수준인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단맛에 길들여진 걸까? 제가 자주 입원하고 병원에 다니니까 이제 안쓰러우니까는 이제 그런 거 하나씩 사주고 그러다 못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길들여지기 시작한 것 같기도 해요. 병치레가 많았던 아들이 안타까워 조금씩 양보했던 과자들. 그런데 한 대 모아놓고 보니 엄마의 근심은 더욱 커져만 간다. 다른 뭐 당뇨나 다른 뭐 그런 안 좋은 병 같은 거 걸릴까 봐 걱정돼서 빨리 끊었으면 좋겠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승훈이와 함께 병원을 찾은 엄마.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평소 먹이던 과자들부터 꺼내 보이니 혹시라도 내 아이가 설탕 중독은 아닌지 알고 싶기 때문이라는데 승훈이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승훈이는 하루 먹는 열량의 20% 이상을 설탕으로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승훈이의 성장과 발달에 꼭 필요한 단백질은 필요량의 3분의 1밖에 먹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설탕 중독으로 인해서 건강에 피해를 보고 있는 면도 분명히 있죠. 설탕 중독 승훈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엄마. 숨바꼭질하듯 집안의 과자들을 꽁꽁 숨겨놓는데 보이면은 다 먹잖아요. 한 번에 다 먹으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나눠놓으면 덜 먹게 되니까. 승훈이가 슬슬 단 음식을 찾을 시간. 정성스레 차린 밥상으로 입맛을 바꿔보려는데 이제 그만 놀고 밥 먹자. 시던 거 빨리해줘. 이거 하나만 먹자. 아유. 밥은 한 술도 입에 대지 않으려는 승훈이. 하지만 독하게 마음먹은 엄마 역시 호락호락하게 양보하지 못한단다. 그래서 아예 못 먹게는 한다는 건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대신에 지금보다 조금 적게 이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게임 중독. 이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는 상담센터. 중독에서 벗어나고픈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하는데요. 계속 저도 모르게 계속 하게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게임 중독으로 인해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현실. 절박한 이들의 심정을 조심스럽게 들어봤다. 제가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게임하다 죽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럴 때마다 아 나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어요. 제작진이 만난 게임 중독자 이병찬 씨. 이미 중학교 때부터 게임에 빠졌지만 서른이 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게임에만 몰두하는 심각한 중독자란다. 한 3일 밤새고 한 4시간 자고 일어나 또 있어요. 그가 가진 거라곤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옷가지들과 두 대의 컴퓨터에 쌓아올린 컵라면들 뿐.
게임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한 임시 방편이다. 먹는데 생각하면 가끔 먹죠. 무려 15년의 세월을 게임으로 흘려버린 병찬 씨. 그를 보는 가족들은 어땠을까? 이것 때문에 부모한테 무조건 나는데 아니 이제 나이도 서른인데 부모님 부시다고 일래서 그냥 컴퓨터 샀습니다. 내 거니까 부시지 말라고. 제작진과의 인터뷰 중에도 게임을 놓지 못했던 그. 너무 오래 앉아있어 허리가 아플 때면 가끔 산책을 하기도 한다는데 걸으면서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게임뿐인가 보다. 할 수는 없으니까 휴대폰이라도 해야죠. 방에 들어서자마자 황급히 컴퓨터로 향하는 병찬 씨. 현실을 외면한 채 또다시 가상세계로 빠져드는데 그렇게 새까만 밤을 지새우며 결코 끝나지 않을 게임을 계속 이어나갔다. 본인은 계속 게임은 계속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년대는 혹시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심심하니까 하는 거죠 뭐. 현실을 잊고 즐기고픈 중독의 욕구가 강하더라도 절제를 통한 참 행복을 찾아나가야 하지 않을까. 대한민국을 뒤덮은 오디션 열풍, 일생일대 기회를 꿈꾸는 스타 지망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화려한 미래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데요. 합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암암리에 성상납까지 강요하는 파렴치한도 있습니다.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오디션 열풍의 두 얼굴, VJ특공대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연예인 지망생 100만 시대, 스타 등용문이라 불리는 기획사 오디션 현장의 열기는 뜨겁기만 한데 이르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을 꿈꾼다. 오디션의 빛과 그림자를 밀착 취재합니다. 지난 주말 서울의 한 기획사, 이른 아침부터 북적이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데 다들 여긴 뭐 어쩐 일이셔? 에? 뭐 지금 너 대기업에 입사 지원서 쓰는가? 가수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 오디션을 보러 왔어요. 충북 청주요. 네, 전라북도 익산에서 왔어요. 미국이요. 오디션이 왜 먼 길을 마다않고 온 지원자들. 그런데 이분은 왜 밖에 나와 있대야? AI 때문에 잘 안 들려요 목소리가. 노래 좀 한다는 사람들 다 모였으니 오디션장의 열기는 후끈후끈. 이때 범상찮은 발놀림의 아이 발견. 야 넌 누구야? 어? 이제 10세대요. 가수가 멋있어서 제가 다니고 싶다고 계속 쫄랐어요. 10살 더 많다. 오늘의 최연소 오디션 참가자 섹시댄스로 심사위원의 마음을 녹일 예정이라고. 춤은 괜찮은데 노래가 문제. 스타 뒤에는 언제나 든든한 조력자가 있는 법. 예비 스타에게도 예외는 없단다. 예감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뭐 좋은 결과 기다려봐야죠. 이번엔 엄마가 나섰다. 다 큰 딸 머리 빗겨주며 오늘을 위해 준비한 비장의 무기를 꺼내는데 어? 이 정도면 톱스타도 부럽지 않네 그리야. 아, 이게 긴장되면 네, 먹이려고요. 오디션을 위해 한 걸음에 달려온 사람들 여기 또 있다는데 대한민국 오디션 열풍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바다 건너 찾아온 일본 취재진들. 韓国のからきたからとか少女時代とかすごく人気があるので、どういうふうに勝ち上がってアイドルになるかっていうのを調べに行きました。 1부터 4번까지 대기해 주세요. 드디어 오디션이 시작되고 긴장돼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하는 오디션. 본인의 실력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고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기 위에 그 단점을 보완할 수도 있으니까. 단 한 번의 실수가 탈락의 고배를 부를 수도 있는 순간.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춘향이 꽃신 벗듯이 신발 곱게 벗어놓고 뭐 하려나 봤더니만 참가자 중 유일하게 춤과 노래를 한 번에. 일단 심사위원들 눈길 사로잡는 데 성공. 이 페이스 그대로 정말 저기 거짓말 아니고 합격. 진짜 가수가 너무 하고 싶고. 오디션 하나에 울고 웃는 사람들. 그냥 내 인생의 전부예요. 전부예요. 수줍게 들어오는 한 소녀. 이제 슬슬 몸이 좀 풀리나 했는데 뭐시여 갑자기 음악이 멈춰버려? 회사에서 강연 오디션을 합격했는데요. 취미? 네, 지금의 상태로서 그래요. 몸이 너무 다쳐서 네,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빼야 돼요.